오늘 아침에는 서풍을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0.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요.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은 가끔 흐리겠고요.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영서 북부와 북부 산간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서울 영상 6도, 강릉 영상 7도, 부산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지만 금요일에 눈 또는 비가 지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